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도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로 출발하고 있는 아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붉은 비트로 물든 암호화폐 시장, 오늘은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SV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위권의 암호화폐 시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수치들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 보시면 시장가치 1116억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3.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7거래일 차트를 통해 확인해 봤을 때 가격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조금 내림세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 7거래일 차트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게 7거래일 내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변동성 속에서 박스권 유지하다가 낙폭을 좀 키웠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와 5위에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도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 스텔라나 바이낸스 코인이나 비트코인 SV는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이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5% 상승하면서 오늘 10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스텔라와는 반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위 카르다노 3% 내리면서 순위가 좀 밀려났고요. 모네로 13위 유지하고 있는데 변동성 큰 속에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코인들이 눈에 더 많이 띄는 시장이고요. 거래소 거래 동향 짧게 짚어보시면요. 바이낸스 8% 24시간 거래량 줄이면서 1위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지 OKEX가 2위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까지 거래소들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렸고요. 업비트가 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2위에 올라왔었는데요. 현재는 여기 있네요. 9위에 있군요. 현재 9위에 17.89% 거래량 줄긴 했지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가격과 함께 보시면요. 7거래일 차트로 확인해 볼게요. 거래량이 2월 6일, 네, 현지 시간 2월 6일 급증을 했다가 이때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가격 하락과 함께 온 거래량 급증 후에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줄어든 상태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네, 빗썸 분위기 좋지 않죠. 비트코인 SV 제외하고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23% 급등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상승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4만 5천원 하락한 379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에브리피디아 79%, 리퍼리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온톨로지 가스 상승세고요. 조금 작게 상승한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업비트고요. 하지만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나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 분석을 좀 살펴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래량 속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짚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비트코인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만약 2019년 1월에 낮은 거래량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가 있지 않으면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뉴스 BTC를 통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 좀 깨야겠죠. 거래량이 많이 올라서줘야 되는 상황. 네, 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될 텐데 그것들이 가장 큰 문제, 하락 국면의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모바일 지갑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발표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까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ERC 토큰 같은 경우들은 지갑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다고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더리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마이크립토의 CEO가 이더리움 DApp이 아주 뜨거운 감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요즘 사실 이더리움이 앞으로 다른 플랫폼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의 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온 거죠. 많은 그런 대체제들이 탄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마이크립토.com CEO가 내놨습니다. 자, 트위터 CEO도 요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옹호 발언을 한 것으로 좀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잭 도시가 그 주인공이죠. 최근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토치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 블록체인의 발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짧게 살펴보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작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그런 실험인 거죠.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체인인가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것 같은데 관련 기사 하나 더 살펴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잭 도시는 비트코인을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암호화폐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회복력이 있고 원칙적이고 그리고 인터넷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옹호론을 발표를 계속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 등 암호화폐가 좀 조정 국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6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낸 매출을 낸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스트의 보도입니다. 2018년 작년 7월에 모바일 앱을 런칭을 한 셀시어스 네트워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4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일단 예금이 인출보다 많았다라는 회사인데 이게 바로 암호화폐 대출 P2P 플랫폼입니다. 암호화폐로 대출하는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있기 전에 가격이 상승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시장이 거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격인데요.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연기가 되어 있는 와중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는 아직은 DApp을 서포트할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포크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물론 시장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보고서인데요. ICO의 숫자가 2018년 4분기 증가했지만 네, 모금액은 3분기에 비해서 25%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ICO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보다는 25% 늘었지만 네, ICO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뉴스인데요. 다이아몬드가 블록체인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다 라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분산 원장 기술이 이 보석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기사거든요. 러시아의
교육과학부가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그런 다이아몬드 추적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인데요. 이렇게 실생활에 추적하는 데 다이아몬드 추적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산업들에서 이런 실질적인 사용이 있다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1.68% 내린 3355선에 거래 마감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3345선 역시 기록했는데요. 1.62% 하락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리플 3%, 이더리움 2.74% 등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자,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네,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계속 가격 주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설 연휴 지났고요. 다시 이제 일상을 달려봐야겠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